첫 번째 과정은 간수를 빼주는 거예요. 네. 두부는 다 간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일반 모두부 같은 경우는 위에 이렇게 뭐 무거운 걸 좀 받쳐서 놔두면은 물이 간수가 빠지죠. 좀 빠지는데 순두부는 이게 보시다시피 너무 부드럽잖아요. 네. 그렇죠? 그래서 요 상태로 덮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한 1시간 정도만 두시면 간수가 쫙 빠져요. 지 혼자 하세요? 네. 냉장실에요? 냉장실에. 네, 그 지 혼자 빠져요. 근데 약간 좀 급하게 뭐 바로 하셔야 될 때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되거든요. 1분. 1분. 1분만 돌려요. 자, 일단 1분 지났습니다. 어떻게 순두부의 간수가 빠졌을까요?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래 이렇게 물이 보이죠? 네. 물이 고여 있는 게 보이시죠? 맞아요. 이렇게 해서 간수를 빼는 겁니다.